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스마트폰만 바꾸면 딱 일주일 있다가 옆에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폰 얼마 주고 바꿨냐? 나는 땡땡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이런 말에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최신 스마트폰 싸게 사는 법 딱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친구보다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억울한 법이죠. 이제는 누구나 1인 1폰 시대에 똑같은 폰을 왜 항상 나만 비싸게 살까요? 2년만 넘으면 자연스레 고장이 나버리는 나의 스마트폰. 이 애증의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가장 최신의 스마트폰으로 누구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폰을 바꾸고 싶은 또는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싸게 구하는 법 하면 뽐뿌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요새 들어 제대로 된 정보도 올라오지 않고 뭐라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자기들만의 용어를 쓰다 보니 관심을 두지 않은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뽐뿌에서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찾고 찾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 3대장을 찾아서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띠링, 폰메리카노, 옆커폰. 각 사이트별 장점과 특징, 결국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쌀까?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띠링의 경우 3개의 사이트 중에서 띠링은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강한데 때문에 스마트폰 정보 외에도 카드, 렌탈, 중고차, 대출, 보험, 맛집 등 수많은 할인 정보가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온라인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사이트 특징과 같이 활동 회원의 등급에 따라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폰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띠링의 처음 방문에서 곧바로 저렴한 폰을 구매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폰메리카노는 다른 사이트들처럼 정보를 공유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온라인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샵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할 수는 있으나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인 만큼 초특가를 찾기는 어려우나 여타 매장이나 사이트들보다 수시로 실시하는 이벤트가 많고 제공하는 사은품이 정말 많아 깔끔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개통해서 스마트폰 관련 선물을 많이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폰메리카노가 가장 매력적일 겁니다. 옆커폰의 특징은 여타 사이트들보다 믿을만한 최신 정보가 아주 풍부하다는 점인데 전국 시세표를 통해 내가 원하는 폰이 옆커폰에서는 모델별로 통신사별로 한눈에 들어오는 전국 시세 정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즉각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세를 안다고 해서 마산 너구리가 평양까지 날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집 근처의 시세는 어떻고 가장 싸게 판매하는 지점이 어디일지도 옆커폰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역별로 시세표까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또 뽐뿌나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싸게 샀다고 자랑만 하고 댓글 달아서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 없는 지네들만의 용어를 써서 사람 피곤하게 하죠. 옆커폰에서는 지역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 성지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고 뛰어가면 최신 스마트폰 회사에서 제일 싸게 구입한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마산너구리가 가장 추천하는 사이트는 옆커폰으로 여타 사이트의 어려운 말 알아들을 것 없이 구매 후기 확인하고 초성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지에 찾아가서 들었던 시세대로 폰 개통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카페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옆커폰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최신 스마트폰 구매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는 업자인지 실구매자인지 알 수 없는 놈들이 적어놓은 근본 없는 글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옆커폰의 구매 후기를 통해 진정한 호갱 탈출 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폰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이폰? 갤럭시? 지금 옆커폰에서 전국 최저가 매장을 알아보세요.